3분 반죽 밥솥으로 만드는 옥수수빵. 섞기만 하면 완성되는 고소하고 담백한 옥수수빵입니다. 밀가루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밥솥으로 쉽게 만들어 보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계란 2개에 우유 160g, 오일 20g, 포도씨유, 현미유 등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레몬즙 6g, 소금 1g, 설탕 30g, 원당이나 0칼로리 알룰루스 가루 등 대체당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섞어줍니다. 6인용 밥솥입니다. 오일 살짝 뿌리고 밥솥 옆면 윗면까지 발라줍니다. 제가 사용한 옥수수 가루입니다. 알파 옥수수 가루는 떡이 됩니다. 폴렌타 옥수수 가루 사용했습니다. 모래알 정도의 입자입니다. 옥수수 가루 100g, 아몬드 가루 40g, 베이킹 파우더 6g, 뭉친 곳 없게 잘 섞어줍니다. 콘 옥수수 140g, 토핑용 조금 남겨두고 붓습니다. 콘 옥수수 섞고 10분 정도 가루를 불려줍니다. 10분 뒤 가루가 불어서 좀 더 걸쭉해졌습니다. 밥솥에 붓고 콘 옥수수 토핑 올려줍니다. 밥솥에 넣고 영양찜 모두 50분 굽습니다. 분을 누르면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빵이 잘 구워졌습니다. 식힌망에서 완전히 식힌 후 포장합니다. 고소한 옥수수 향이 너무 좋습니다. 포실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옥수수콘이 잘 어울립니다. 정말 맛있는 추억의 옥수수빵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